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 중 300만 달러는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었다. 검찰이 최근 재판에 넘긴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이렇게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린 대로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이 구체적인 혐의로 확인된 겁니다. 마침 오늘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가 국내로 압송되면서 이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검찰의 대북 송금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민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린 남성이 출국장 밖으로 나옵니다. 쌍방울 그룹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이 해외 도피 9달 만에 태국에서 송환된 겁니다. 네, 관리하던 자금 좀 북측으로 넘어간 게 있습니까? 쌍방울 돈 중에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에 쓰인 건 있나요?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전 매제이자 금고지기인 김 씨를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압송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지난 3일 재판에 넘긴 김 전 회장 공소장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제안으로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납부했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비용 명목으로도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냈다는 내용을 명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를 공모자 등으로 적시한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을 조사한 뒤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등을 알거나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또 내일 밤 체포 시한이 지나기 전에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어제 11시간 넘게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증거도 없이 또 불러냈다면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구자준 기자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재명 대표. 검찰이 새로운 증거도 없이 자신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이 제시되는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이 엉뚱한 곳에 시간과 노력을 쓰고 있다는 취지로도 비판했습니다. 정말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 사기범을 잡든지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하든지. 이 대표를 태우고 검찰청 밖으로 향하던 차량이 멈춘 곳은 지지자들이 모인 동문 앞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단상 위에 올라 손을 흔들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앞서 출석길엔 차에 탄 채로 손만 흔들었지만 귀갓길에는 지지자들과 직접 만난 겁니다. 어제 이 대표 조사 시간은 11시간 남짓. 지난달 28일 조사 때보다 1시간 이상 짧았습니다. 이 대표가 심야 조사를 거부하면서 검찰의 신문은 밤 9시쯤 끝났고 이 대표 측은 간단한 저녁 식사 후 신문 조서를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가 어제도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검찰은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고 보고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관련 추가 출석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도 궁금합니다. 이 대표가 어제 검찰에 출석하면서 그 힌트를 던졌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민생 위기를 부각했는데 조만간 당 대표실에 경제 위기 상황판을 설치하고 이슈 전환에 나선다고 합니다. 여인선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에서 어제 수사 뒷이야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 당대표 회의실에 경제위기 상황판을 설치하며 경제위기 대응센터를 본격 가동합니다. 증권사 현황판 같은 대형 모니터에서
코스피와 환율 등 경제지표와 일자리, 물가, 미분양 주택수 등 실물지표를 실시간으로 챙기겠다는 구상인데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을 연상시킵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 취임 후 지난 6개월 동안 사법 대응 말고 무엇을 했냐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며 이제는 성과를 보여줄 때라고 전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세 번이나 응하면서 정치 탄압을 부각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만큼 이제는 민생으로 이슈를 전환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가부터 금리, 기름값까지 월급 빼고 다 오릅니다. 일각 1초도 거부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 대표의 민생 성과 강조에 따라 입법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그동안 국회 법사위에 막혀있던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을 최근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는 것도 이런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검찰 수사에서 적극 진술하는 것이 민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방탄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을 놔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탄에 빠져 날로 강성으로 변하는 민주당은 철저히 반민생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성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를 두고 오늘까지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는 기자, 검찰 출입하는 박건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조사가 끝났는데도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서로에게 조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네, 어제 조사를 받고 나온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밝히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제가 낸 진술서의 단어의 의미나 또 문장의 해석 이런 걸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고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검찰은 조사 지연 책임은 오히려 이 대표 측에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200종 넘게 질문을 준비했더니 이 대표가 오전 11시 반쯤에나 늦장 출석을 했고요. 통상적인 질문에도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사를 늦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이 대표 측에서 되레 이 검찰의 질문 태도를 지적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검찰의 질문이 이전과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난달 28일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했었잖아요. 그때와 검찰은 질문 전략을 바꿨다고 전해집니다. 살펴보면요. 이재명 대표는 일단 지난번 조사 때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냈는데요. 검찰은 이 진술서를 분석해서요. 진술서에서 언급 안 한 내용. 또 진술서에 있어도 검찰이 파악한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내용, 또 진술서 문구 중에서도 그 구체적 의미를 묻는 질문수로 여러 개 준비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 진술서에 없는 대표적인 게 가령 뭐 김용, 정진상 등 특검 관련 내용이라든지요. 아니면 천화동인 1호 수익 428억 원 약정설 같은 내용이 있겠죠. 또 이재명 대표가 과거 언론이나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들 중에서요. 이 진술서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느 쪽이 이 대표의 입장이냐 이런 질문들을 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기존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하기 힘든 질문을 계속 던지니까 이 대표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박 기자, 이 대표가 지금 계속 진술서로 가름한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대응을 한다면 검찰이 들을 수 있는 대답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뭐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 출석 요구할 것 같습니까? 검찰도 대장동이나 위례 관련해서 추가 소환 조사하는 건 크게 실익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표의 소환 가능성이 남아있는 다른 사건들이 있는데요. 당장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대북 송금 의혹이 있습니다. 오늘 쌍방울그룹 금고지기가 태국에서 송환될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경기지사 시절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이 경기도청 최고 책임자였던 이 대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요. 또 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백현동, 정자동 개발 의혹도 당장은 아니라도 이 대표 소환 가능성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 기자야, 어제 소환하면서 많이 회자가 됐던 게 회술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대표가 과거에도 뭐 봉고파직이다, 위리안치다 이런 조선시대의 형벌을 언급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회술래 같은 수치라고 이 대표가 언급을 했습니다. 박 기자는 그런데 이런 표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어제 검색을 해봤더니요. 이 회술래라는 거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조선시대 죄인을 처형하기 전에 등에 북이나 징을 매달게 한 채로 거리를 다니게 하면서 공개 망신을 주는 형벌을 회술래라고 불렀다 합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포토라인에 반복해서 서게 해서 망신을 주고 있다는 취지로 이 말을 꺼낸 걸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가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면 어떤 조처를 해줬을 텐데 그런 요구도 없었고요. 회술래라고 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검찰은 예를 들어서 앞서 정진상 실장 소환 조사 때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니까 언론 노출이 없는 중앙지검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입장할 수 있게 해줬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렇군요. 1년 넘게 이어져온 대장동 사건, 이제는 뭐 끝을 향해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검찰의 구속영장 검토 본격화된 걸로 보입니다. 성남지청이 조사를 마친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이송받아갔고요.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위례 의혹과 함께 구속영장을 일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진 인명구조 골든타임인 72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현지에선 기적과도 같은 구조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5시간 만에 구조된 임산부와 생후 10일 된 아기의 극적인 이 구조 영상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말을 잃게 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처참히 무너진 건물 잔해를 헤치며 생존자를 찾는 구조대원들.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로 대화를 시도합니다. 신락 같은 희망에 화답하듯 반가운 구조 소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박 보온재를 덮고 들것에 실려 나오는 여성은 6개월 된 임신부였습니다. 무려 115시간을 아파트 건물 잔해 속에서 사투를 벌이다 구조된 겁니다. 폐허가 된 건물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갓난아기. 세상에 나온 지 열흘밖에 안 된 아기를 끝까지 지켜낸 엄마도 함께 구조됐습니다. 구조대원 손에 이끌려 건물 틈새를 간신히 빠져나온 남성이 누군가를 찾는 듯 고개를 두리번거립니다. 곧이어 남성의 어머니가 구조되고 함께 구급차에 실립니다. 하지만 가족의 죽음을 확인한 사람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끝내 죽음으로 돌아온 자식을 안고 오열하고 12살 딸을 잃은 남성은 망연자실합니다. 에벳, şu an nasıl ediyorum? Dünya yıkıldı ya. 아직 건물 잔해에 있을 아이들 생각에 부모는 눈물을 쏟습니다. 혹시나 가족의 생존 소식을 들을까 집 앞을 떠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그럼 이번엔 튀르키예에 급파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망자는 벌써 2만 4천 명을 넘어섰고 피해 지역은 도시 전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김재혁 기자, 현지는 이제 점심시간쯤 된 것 같은데 현지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지진 피해 현장인 튀르키예 아디야만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요, 지금 건물이 붕괴된 채로 잔해가 잔뜩 깔려 있어서 진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옆에 보시면 자동차가 종이 조각처럼 찢겨나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잠시만 도로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걸어보면요, 지금 건물 잔해들이 보이고요. 지금 이 도시에는 한두 개의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라요. 이 도로 일대의 모든 건물들이 일시적으로 붕괴되면서 응급구조와 복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응급차량도 보이고요. 조금만 더 뒤로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저기 초록색 돔에 이슬람 사원이 보입니다. 이슬람의 상징마저도 무너진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도시는 융단 폭격을 맞듯이 폐허로 변해버려 주민이 모두 나가버린 채로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곳으로 오던 중 아디야만의 랜드마크인 시계탑을 봤는데요. 시계바늘이 강진이 발생한 시각인 4시 17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구조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생존자 소식도 들립니다.
조금 전 제가 여기서 100m 정도 떨어진 구조 현장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만 8명 이상의 생존자가 나왔습니다. 생존자가 나오는 만큼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실종자 가족들은 더욱 애가 타는 모습인데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 분통을 터뜨리고 고성까지 오가는 상황입니다. 어제 제가 도착했을 때 이재민들이 길에서 차를 마시고 노숙을 했었는데요. 이제 막 이들을 위한 텐트도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운동장에 하얀 텐트가 빼곡히 들어섰고 이재민들은 이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벨기에 대 dünyanın en büyük arama kurtarma ekibini bölgeye toplamamıza rağmen maalesef müdahaleleri arzu ettiğimiz hıza 이틀 전 이런 대형 재난을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가 비판받자 정부의 부실 대응을 인정한 셈입니다. 지금까지 아디아만에서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친아빠와 의붓 엄마의 학대로 숨진 초등학생이 오늘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영정 속 아들의 환한 미소 앞에서 친엄마는 오열했습니다. 친아빠와 의붓 엄마는 여전히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아이가 공룡 장난감을 든 채 환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계모와 친부의 학대 끝에 온몸 멍투성이로 숨진 초등학생의 마지막 길입니다. 작은 관이 운구차에 실리자 친모는 그만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빈소를 지켰던 친모 가족들. 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아이가 큰 고통을 겪었다며 몸서리를 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정도들이 입어야 될 그런 속내의를 입고 있었고 아래 내부는 아예 입지도 않았어요. 온몸에 다 피멍이 썩은 달걀을 잘랐을 때 그 표면 같은. 어젯밤 경찰서 유치장에서 친부를 만난 친모는 사과 대신 변명만 들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고 계속한 거죠. 관리가 안 그랬다고만 했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사람은 사과는 하지 않았을까요? 구속된 이후에도 친부는 아이 학대는 계모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계모는 훈육 때문이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모 측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극형을 처해지길 바라죠. 제 동생이 가서 그랬대요.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경찰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에 더해 대마 흡입 의혹까지 불거진 배우 유아인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은 프로포폴 투약 흔적을 찾기 위해 모발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귀국 직후 소변 정밀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확인된 배우 유아인 씨.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아왔는데 대마 투약 의혹이 추가된 겁니다. 경찰은 당시 유아인 씨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마 흡입 경로와 프로포폴 투약 경위 등을 살펴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의 귀국 전 출발지인 미국은 몇몇 주에서 의료용이나 기호 목적의 대마 흡입이 합법화돼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선 합법이라 해도 우리 국민의 대마 흡입은 국내에선 현행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관건은 유 씨의 모발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입니다. 앞서 경찰은 유아인 씨 신체 압수수색에서 200점 가까운 체모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귀국 직후 유 씨의 소변 검사에선 프로포폴 투약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약 같은 경우에는 모발 검사를 하면 1년까지도 충분히 검출이 가능합니다. 유 씨의 모발 분석 결과는 이르면 열흘 정도 뒤에 나올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80대 운전기사가 몰던 인천공항 퇴근 버스가 앞서가던 굴착길을 들이받고 비탈길로 굴렀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크게 부서진 버스가 도로 비탈길에 비스듬히 걸쳐 있습니다. 오전 7시쯤 80대 운전기사가 몰던 전세버스가 앞서가던 굴착길을 들이받고 10m 아래 비탈길로 추락했습니다. 일반 여행사 버스, 대전 통근버스입니다. 버스엔 퇴근 중이던 인천공항 근무자 30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 2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버스기사의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도 확인 중입니다. 버스가 이제 구사키를 들이받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제 전방 주시를 안 했을 때 사고가 나는 형태고 도로 한복판에서 굴착기가 땅을 파고 경찰관들이 도로를 통제합니다. 어젯밤 11시 45분쯤 강원 속초시의 레지던스 신축 공사장 인근에서 도로 일부가 내려앉았습니다. 속초시는 일대 도로 200m 구간을 통제하고 수도와 가스관 등 지하 매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였습니다. 여파로 한때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고 교통이 통제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뭐 도로만 밋밋하게 공사한다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지금 또 이게 해빙기 아닙니까? 그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공사하는 게 속초시는 인접 공사 현장과의 관련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신혼 가전을 사거나 병원비처럼 목돈을 낼 때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써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고금리 시대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혜택이라면 혜택이었는데 최근 이 서비스가 대폭 줄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카드사 홈페이지입니다. 대부분 업종에서 3개월까지만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엔 대부분 6개월까지 됐는데 대폭 줄어든 겁니다. 다른 카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0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6개월 이상 무이자 할부가 되는 카드사는 8곳이었지만 현재는 한 곳도 없습니다. 카드사들은 채권을 발행해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금리가 지난해 11월 연 6%까지 뛰자 소비자 혜택부터 줄인 겁니다. 병원비 같은 목돈을 내거나 혼수가전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은 부담이 큽니다. 가전을 이것저것 살 게 좀 많이 있어서 천 이 정도가 돈이 들더라고요. 12개월로 해서 이제 자가는 좀 갚아나가고 계획을 짰었는데 각각 3개월로 이제 해야 돼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한 카드사에서 300만 원을 12개월 할부 결제하면 이자는 약 3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할부 기간이 길수록 이자는 더 불어납니다. 이에 더해 카드사들은 혜택이 좋은 이른바 혜자 카드도 없애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는 최근 적립과 할인 혜택으로 인기를 끌었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잇따라 단종시켰습니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4분기 실적 악화로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가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주는 등 카드사들이 지난해 수천억 원씩 순이익을 남겼는데 비용이 늘었다고 고객 혜택부터 줄인 게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김철중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땡땡 공방이군요. 뭘까요? 탄핵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 결과가 나온 뒤 이제 첫 주말입니다. 갑자기 탄핵이 언급된 겁니까? 네, 보수정책 토론회를 찾은 김기현 후보의 이 말이 발단이 됐습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혔을 때 차마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해서 겪었습니다. 대선 주자인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당내 분란이 커져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 김 후보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안 후보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안 후보는 오늘 서울, 경기, 인천을 돌며 수도권에 집중했는데요. 김 후보의 발언을 듣고는 대선 경험이 없다 보니 나온 말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한가한 소리다. 내년 총선을 지면은 우리한테 대권은 없습니다. 울산시장 때 자기 대선 후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준석 개인 천하람 후보와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역시 이게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할 말이냐며 김 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탄핵 공방에 눈길이 가는 게 이준석 전 대표도 합세를 네.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정작 본인이 후보도 아닌데 요즘 보면은 좀 자주 등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천하람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는 SNS에 정작 김기현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 대통령 퇴진을 앞당겨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며 과거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을 얘기하면서 후보들을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아마 그 문을 장애물에 비유한다면은 자동문 정도, 안철수 후보는 회전문 정도, 그 천안 후보는 도어락 정도 달린 문이 될 것이다. 결국 윤심에 신경 쓰는 김기현, 안철수 후보 모두를 비꼰 셈입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선택적 침묵. 이번 주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중요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소속이던 곽상도 전 의원. 지난 8일 1심 재판부는 대장동으로부터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공정과 상식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질서를 존중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의 가슴에 법과 법원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심어줬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론을 지켜보며 별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던 그 윤미향 의원의 판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미향 무소속 의원. 검찰이 주장한 약 1억 원의 횡령액 중 1,700만 원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입으셨을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이번 선고의 형량은 깃털만큼이나 가볍습니다. 네, 윤 의원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이죠. 지난 연말 민주당과 함께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직회부 표결을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의원 선고에 아직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SNS에 얼마나 억울했을까, 나조차 의심해 미안하다고 적었습니다. 저렇게 적었군요. 사실 두 판결 모두 국민법 이법 감정, 국민의 법 감정과는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네. 재판부의 설명은 뭡니까? 네, 두 사건의 재판부 모두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돈이 절단됐는지 불확실하다. 실제 횡령이 있었는지 증명하지 못했다. 쉽게 말해 검찰이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또 국민들의 법감정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양당 모두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먼저 보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 야랑이었습니다. 옆에 보이는 새는 멸종 위기종인 제두룸입니다. 전 세계에 만 마리 정도밖에 없는 귀한 철새 손님들인데 올해는 강원도보다는 이 경남 창원의 주남 저수지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두루미가 우아한 잿빛 날갯짓으로 하늘을 수놓습니다. 인근 벌판에선 제두루미 수백 마리가 벽실을 주워 먹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제두루미 떼의 단아한 몸짓을 사진으로 담으려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나는 게 좋습니다. 날아다니는 그 모습을 찍으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제두루미는 천천히 날갯짓을 해도 날아간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눈주위가 빨갛고 회색 깃털이 특징인 제두루미는 천연 기념물 제203호로 전 세계에 만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 위기종입니다. 이중 20%인 2천 마리가 겨울을 나기 위해 주남 저수지를 찾았습니다. 지난 겨울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주 월동지인 강원 지역이 폭설과 한바탕에 먹이 활동이 어려워지자 더 남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혹한도 오고 그다음에 이제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두루미가 먹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좀 더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매일 볕시 200kg을 뿌려 먹이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조류독감 위험도 줄이는 한편 다음 겨울에 더 많은 제두루미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두루미는 월동이 끝나는 다음 달 초쯤 원래 서식지인 시베리아로 먼 길을 떠납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요즘 MZ세대들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하고 확고합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캐릭터로 이 변신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귀엽게 손을 흔드는 푸른색 귀를 가진 늑대.
하얀 고양이부터 노란 곰돌이, 한복을 입은 강아지까지 다 같이 동물 기차를 만들어 종종 걸음으로 달립니다. 동물 모양의 탈을 쓰고 참가하는 퍼슈트 축제 현장입니다. 표정, 의상 하나 겹치지 않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캐릭터라는 게 큰 특징입니다. 저희는 레서 판다와 곰이 합쳐진 캐릭터입니다. 직접 디자인했거든요. 제가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나를 표현해주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벌에 수백만 원 하는 고가에도 갖고 싶은 이유입니다. SNS에서는 아예 캐릭터의 일상이 공유돼 있습니다. 내가 만든 캐릭터로 변신하는 게 매력적입니다. 동물 자체를 좋아하기도 했고요. 동물이 의인화됐다는 점에서 좀 더 친숙해질 수도 있고 상상을 하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꾸려나가는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특별한 취미가 직업이 되기도 합니다. 중학생 때부터 퍼슈트에 빠진 닉네임 젤리도 귀여운 캐릭터를 그리는 게 좋아 시작했다. 대학 졸업 후 아예 퍼슈트 제작자가 됐습니다. 저 전공은 생명과학과예요. 동물 관련 일을 해보고 싶긴 했어요. 동물의 어떤 한 부분을 제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귀엽고 이게 살아 움직이는 캐릭터잖아요. 천을 자르고 붙이고 눈동자 색깔까지 한두 달 꼼짝없이 앉아 제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제 손길이 연다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진짜 보람된 것 같아요.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본인의 음악 저작권을 팔아서 화제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목소리 하나로, 연기 하나로, 예능으로 탑을 찍은 가수, 배우, 엔터테이너 임창정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뉴스가 뭐 좀 낯서실 텐데 어떠세요? 이렇게 좀, 좀 편안한 분위기의 뉴스라 오히려 더 놀랐어요. 약간의 반의 예능, 반의 뉴스 뭐 이래서 되게 좀 색다르네요. 너무 네.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미니 앨범을 내셨는데 네. 멍청이라는 제목으로 왔어요. 뭐 어떤 네네. 앨범인가요? 네, 멍청이라는 노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냥 있을 때 잘하지. 왜 떠나가고 나서 지난 후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후회를 하는지에 대한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 소절만 좀 소개를 해주실 수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아, 네. 어느 날 흐르는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이해 못할 유치한 일들이 있을까 비웃었었지. 지금의 나를 봐 이 끔찍한 날들을 겪고 있잖아. 그 주인공처럼 직접 작사 작곡을 하는 싱어송라이터시지 않습니까? 네네. 작사 작곡이 창작할 때 나 그래도 이런 것만큼은 꼭 좀 신경을 쓴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 제가 직접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그 어떤 어감 그리고 그 라임 발라드의 라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 싶으실 텐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노래에 치우고 버리고 비워둬 이런 느낌. 예. 임창정 씨. 또 오늘 모신 이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을 네. 파셨어요. 네, 170곡가량을 예, 매각을 했어요. 예,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저 걸그룹을 만들고 보이그룹을 만들고 제가 이제 제작을 함에 있어서 이제 코로나라는 그 3년이라는 시간이 한 2년 반 전에 친구들이 나오고 또 그 다음 팀이 나오고 막 이렇게 계획이 있었는데 첫 팀이 3년 동안 발이 묶여버린 거예요. 아, 코로나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회사는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경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월급은 줘야 되잖아요. 콘서트 대금 먼저 좀 받아서 그거로 이제 계속 이렇게 버티고. 네. 땅 팔아서 좀 버티고. 예. 그렇게 계속 버틴 거예요. 그리고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해야 되잖아요. 네. 아이들 만들어야 되고 회사 계속 유지시켜야 되고. 예. 그래서 그때 그 저작권을 매각을 해서 우리 지금 이제 첫 팀이 데뷔를 하게 됐고 네. 후에 나올 팀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저스틴 비버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한 2억 불 정도, 네. 2,400억에서 2,500억 정도를 받았다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오던데 혹시 뭐
금액대가 저희가 알 수 있습니까? 비슷해요. 예. 아, 비슷해요. 왜요? 아닌 것 같아요? 통장 보여줄까? 네. 에휴,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그렇게 뭐 되게 더 되게 클 것 같은데 그렇게 뭐 그렇게 크진 않고요. 아. 제가 그때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매각해서 나중에 그 돈 그 우리 친구들이 돈 많이 벌어주면 에이. 다시 가서 그거 제가 좀 다시 찾아오면 안 되냐고 제가 한번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두 배를 좀 쳐줄 테니까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려달라고 한번 땡깡 한번 부려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이돌 제작에 어떤 의미길래 그런 큰 결정을 하실 수 있었던 건지도 궁금해요.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서 많이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나만큼 또 사랑을 받는 어떠한 후임자를 제작하고 만들어내고 코치해서 감독해서 그 자기 후배를 만드는 일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허점이 좀 있었어요. 어떤 겁니까? 비즈니스라는 게 섞이니까 전혀 다른 일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냥 저 혼자 그냥 노래 부르고 뭐 갖다 놓으면 연기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비즈니스라는 단어가 딱 들어와 버리니까 다른 형태의 그냥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네가 한 30년 이 바닥에 있었으니까 뭐 그 노하우 잘 아는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다른 거더라고요. 본인이 선발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도 임창정이 예. 키우는 우리 아이돌들은 이런 기준은 있다. 일단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잘해야 돼요. 예, 잘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뽑아놓고 그 다음에 뽑아놓고 오랜 시간 동안 겪으면서 그 됨됨이 그 열정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겪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의 동업자가 나타나요. 전 동업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아이돌분들이 예, 예. 네. 그런데 열정도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잘하는 친구들은 저한테 아직 안 와요. 더 좋은 대기업에 가죠. 저는 아직 신생회사인 거잖아요. 네. 어린 나이서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은 다른 데 가서 오디션을 다 받겠죠. 거기 어딘가 있겠죠. 이 신생회사에서 열심히 잘 만들어서 우리의 열정과 너와 나의 피와 땀을 잘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을 때 그 보람된 모습을 보고 정말 실력 있는 친구들이 아, 임창정네 회사 한번 가보자. 그럴 때까지 우리는 10배, 100배 더 노력을 아티스트도 저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열정에 좀 더 기준을 두는 이유는 뭔가 임창정의 과거와 맞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까? 뭡니까? 아니 그렇진 않고요. 그럼 열정만 있다고 그러면 뽑진 않아요. 제가 말하는 건 못하는데 열정이 있는데 저렇게 연습해갖고 2년 있다 잘할 것 같다. 전 거기까지 못 봐요. 지나간 저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어허. 그때 내가 거기에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임창정 있었을까? 그때 제가 그 자리에 계속 연기하고 싶어하고 노래를 하고 싶어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임창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열정이군요. 그게 열정인 것 같아요. 아... 우리 후배들한테 제가 지금 같이 하려고 하는 우리 후배들한테 매일 얘기하는 게 그거 좀 보여달라. 그거 좀 보여달라. 내가 너를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놓을 수도 있다. 그 열정을 내가 너한테 발견하지 못하면. 그 열정 좀 보여다오. 그럼 나는 너랑 같이 있을 것이고 너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야.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좋은 날이 있었을 때 지금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임창정 씨의 이 노래는 뭔가 임창정 씨의 일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런 감정도 솔직하게 들어가 있고 임창정 씨 표의 발라드를 좋아하는 이유 뭐 소주 한 잔뿐만 아니라 여러 노래가 떠오르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제가 가사를 조금 좀 서정적으로 쓰지 않고 약간 좀 어디 가서 이렇게 하소연하듯 말하는 읊조리는 저 깊이 숨어 있는 나도 깨닫지 못했던 뒤늦은 사랑의 후회 감정 이런 느낌들을 제가 건드려 주니까 우리 남자 친구들이 좀
형 노래를 좀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워낙 대표곡이시다 보니까 네. 정말 짧게 혹시 소주 한 잔 좀 들려주실 수 네, 있으실까요? 그럼요.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왜 말 안 하니 울고 있니 내가 오랜만이라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대 소중한 마음 밀쳐낸 이기적인 그때의 나에게 그대를 다시 불러오라고 미친 듯이 외쳤어. 언젠가 가수 임창정으로서 마지막 한 곡을 써야 된다. 네. 마지막 한 곡을 써야겠다 그러면 네. 제목은 어떻게 짓고 싶으시니까 궁금해요. 아, 뭐 그런 거겠죠. 뭐 잘 놀다 갑니다. 뭐 이런 거. 콘서트 끝나고 각 지역마다 이렇게 전국 투어를 다니고 외국도 다니고 하면 거기 가서 맨 마지막에 그래 잘 놀다 올라가요 저. 예. 어디다 갖다 놔도 그냥 다 뭐 여러분들 앞에서 재롱 부리는 그런 딴따라 같은 사람인 거라고 생각해요. 연기자, 배우, 가수, 만능 엔터테이너 그리고 이제는 딴따라로 남고 싶다고 한 만능 엔터테이너 임창정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개와 먼지 때문에 바깥 활동하기 불편하셨죠? 이 먼지는 내일까지도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 머물 텐데요. 이 종일 초미세먼지 나쁨으로 외출과 환기는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최저 기온이 서울 0도, 대구 영하 1도를 기록하겠고요. 최고 기온은 대부분 10도를 넘기며 오늘보다도 크게 3도 높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납니다. 면역력 잃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 많겠고요. 오후부터는 남부지방과 제주,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릴 텐데요. 이번 비는 제주도에 최고 40mm로 가장 많이 내리고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글피 화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조만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지구 종말 시기에 남은 시간이 단 90초뿐이라는 암울한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는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통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간들이지만 우리는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구호의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구조팀과 구호 물자가 현지로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류애가 있는 한 지구 종말의 시계바늘은 더 빨라지지 않을 겁니다. 마침표 찍습니다. 인류애는 강하다. 뉴스A 마칩니다. 고맙습니다.